환자에게 증상 등에 대해 묻는 인지 그리고 신체 검사, 초음파 또는 CT 등으로 진단을 하게 되고 혈액 검사라든지 요검사, 심전도 같은 수술을 위한 기본 검사를 하게 됩니다. 성인 탈장의 경우 척추 마취나 전신 마취를 주로 하며 복강경 탈장 교정술의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척추 마취를 못하는 것은 아니라 절개 부위로 이산화탄소 가스가 들어가서 공간을 만들어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환자가 불편을 느낌으로 전신 마취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강경을 하면 작은 상처로도 뒤에다가 인공막을 대는 것이 가능하죠. 통증도 적고 흉터도 적고 의지적이죠, 아니겠습니까?